준이의 이야기 궁금하다. 오늘 두 번째 코너, 두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번 코너였었을 때는 이제 위장약이라고 하는 갤포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네, 말씀 주제 네, 어떤 건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간장약이라고 해서 간약입니다. 우루사? 우루사보다도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간약이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항바이러스, 간염약, 진짜. 간염약. 네. 얘기하고요. 그런 걸 제외한다 그러면, 간을 좋게 할 수 있는,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으로 고덱스라는 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덱스? 고덱스? 네, 고덱스. 네.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알파벳으로는 GODEX.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면 저는, 네. 일반 약이 아닌가 보죠? 이건 전문 의약품입니다. 아. 네. 아, 근데 이 약 진짜, 처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과 선생님들이. 아, 이거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원래 간이라는 거는 무조건 쉬는 게 좋으니까, 간장약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 간이라는 게 뭔가를 해독하는 그렇죠. 기능을 하는 건데, 간장약도 약이라서, 네. 간이 또 막 뭔가 기능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간이,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쉬러 휴가 가가지고 뭐 배낭여행 하고 오고 이런 거 같은데. 진짜 적절한 비유신 네. 것 같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간장약을 썼을 때 실제로 간이 좋아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약의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보는데 첫 번째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 자체를 보호하는 즉 간염이 있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에 염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간이라고 하는 게 하는 일 중에서 뭐 혈당 관련돼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지방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어서 간이 안 좋아지면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뭐 당뇨병, 뭐 지방간염, 지방간,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고중성지방혈증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데 이 약을 쓰면 그런 것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약이에요. 우리나라에요? 네,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약이라고 막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들은 다 주로 외국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쭈지가 이렇게 약한 모습 네. 보이는 건 아니 갑자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네.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저는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다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방송할 거예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약회사가 처음에는 한서제약이라는 데서 아마 한서제약? 갖고 있었을 거고요. 지금은 셀트리온 제약에서 그걸 인수해가지고 판권을 갖고 있고 한미약품에서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뭔가 네. 요즘 이렇게 네. 주식시장에서도 되게 주목받는 그 회사죠? 네. 이제 그 회사에서 이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약을 처음에 쓰게 됐을 때는 사실은 지방간 때문에 썼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으면 간에 지방이 침착되니까 물이 고이면 썩듯이 지방이 오랫동안 간에 고여 있으면 이제 썩으면서 염증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요. 간 수치가 올라가면 보통 간 수치가 40까지가 정상인데 8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지방간이 생긴 분들한테 이런 약을 써보니까 당연히 간 수치는 좋아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당뇨병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 그리고 지방간이 있을 때 중성지방이라는 수치도 올라가는데 그것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렇죠. 효과군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좋아지는 거죠. 저는 이제 내분비내과 네. 의사니까 당뇽병 환자분들이 지방간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40% 정도가 지금 지방간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당뇽병이 있으면 한 60%가 지방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솔직히 음주하고 그러면 또 물론 지방간이라는 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서 음주 안 하는 분들한테 생길 수도 있지만 음주하는 분이면 더 심하게 올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약을 써봤더니 기가 막히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저 같은 분이 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이 이걸 가지고 임상 시험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그런가? 진짜 임상 시험을 했어요. 진짜로 아니까 진짜로 그런가 확인하기 그렇죠. 위해서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환자들한테 써봤더니 좋아는 지는데 학문 쪽으로 이걸 입증하려면 저희가 이제 논문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합니다. 네. 임상 시험을 해서 한 5년 전부터 진행이 쭉 돼서 이제 올해하고 네. 작년에 하나씩 발표가 됐는데. 기똥찬 결과가 나온 거죠. 저희가 당화혈색소라 그래서 3개월 동안 당뇨 그 평균 혈당치라는 걸 보는 검사가 있어요. 아, 알아, 알아, 알아. 당화혈색소라는 검사. 당뇨 있는 분들은 그렇죠. 대부분 다 아는 수치예요. 네. 예. 요 수치가 이 약을 썼더니 0.6%가 좋아진 겁니다.
0.6%가 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가 5.7% 미만이어야 돼요. 6.5%를 넘기면 당뇨병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치료를 할 때는 보통은 적어도 7.0% 미만으로 당화혈색소를 조절하는 걸로 목표치를 두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7.5%인 당뇨병 환자면서 지방간이 있는 분한테 이 약을 써봤더니 평균 수치가 6.9%로 좋아진 거죠. 오~ 그러니까 당뇨병 약이 아닌데 당뇨 수치가 좋아지는 걸 보고 깜짝 이제 저희가 놀라는 거잖아요. 네. 그 효과가 그럼 어디서 나타났냐를 봤더니 얘가 간에서 우리 미토콘드리아 그래갖고 에너지 만드는 데가 있는데 네, 네.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에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간에 쌓여있는 지방을 막 분해를 시키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잉여 에너지라는 걸 다 태워줘요. 오~ 그러니까 혈당치가 좋아지는 잠깐만 살도 겁니다. 빠지는 거 아니야? 다이어트... 살이 빠지진 않아요. 아~ 네. 근데 지방 중에 나쁜 지방은 일단 좋아집니다. 써니가 격하게 실망하는데. 아 근데 이게 여자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요? 뭐가? 술 마시는 경우에 간 손상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그 술을 더 먹을 술을 수 있게 마셔도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아. 술을 마셔도? 예. 잠깐만. 이거 무슨 잠깐만 이거 방송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승리의 명약인데. 아니, 진짜 저도 이게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일단 그 임상 시험이 나온 다음에 뭘 했냐면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어갖고 이 약을 쓰기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간에 정말 지방이 없어져요. 오. 아니 그 임상 시험 결과가 논문으로 나왔죠. 저희 다이아베티스 케어라 그래갖고 당뇨병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지에 실렸어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임상 시험한 건데 정말 대박이었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신기의 명약을 발견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제가 안 됐어요? 다 모르지. 왜 그러냐면 네. 첫 번째는 이게 전문의 약품이고요. 아. 두 번째는 이 약을 쓰려고 하는 의료진들조차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아. 아. 논문이 언제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죠. 올해 초에 나왔으니까. 아, 아. 아직 얼마 안 됐군요. 끈끈하구나. 네. 네. 그러면 이 고덱스라는 약이 쓰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그건 한참 됐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네. 10년 정확하게 얼마나 됐는지 중요해. 왜냐하면 네. 난 진짜 처음 들었거든. 뭘요? 고덱스라는 약을요? 최근, 아, 네, 최근에 네.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그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를 진료한 게 한 15년, 네. 16년 전이라서 고 16년보다 젊은 약이죠? 그거보단 덜 됐을 겁니다. 그치? 그래야 네. 돼. 그래야 아, 돼. 아, 네. 아, 만약에 26년 됐으면 아, 아, 네. 어쩐지 아니, 근데 저는 나 때는 없었는데 사실 고덱스라는 약을 처방하질 않아요. 이비인후과가 처방할 일은 없으니까.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덱스라는 약이 너무 나시고요. 어, 진짜요?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 환자분들 중에도 간이 안 좋거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투약을 하고 있단 약을 할 때 고덱스를 복용하고 있다고. 그렇죠. 아니, 나 아까 이 고덱스 얘기하는데, 너무 친근한, 아, 마치 그런 거 있잖아. 아, 뭐 누가 그런데, 얘기, 아, 듣다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 이름이야 뭐 이런 느낌? 아~ 뭐 그 정도로 고덱스가 진짜 처방이 많이 나오죠. 네. 요즘에 그런 약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는 처방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약이 너무 나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간 수치가 올라가면 대부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전공의 때는 이거 그냥 뭐 기전이나 이게 왜 좋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좋아지니까 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좋아지냐는 이제 궁금해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기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서의 지방 독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간에서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분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분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분해되면 또 다른 독성을 띠고 있는 대사산물이라는 게 생기는데 걔가 간에 독성을 미치는 영향을 또 막아줘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갖고 막 임상시험도 한 것뿐만 아니라 기초실험이라 그랬고 막 세포에다 주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고 추가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당뇨병이나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고중성지방 혈증 같은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밝혀져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약은 단순히 간장약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인병의 어떤 치료 혹은 예방약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해외로 수출하고 뭐 이래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행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학계 쪽에 이제 저희가 임상시험이라는 것도 큰 돈이 드는데 네. 그런 쪽으로 계속 임상시험을 하는 걸로 봐서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려운 얘기 많이 했는데 간 수치가 개선된다는 거잖아요. 확실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간 수치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딴 효과도 있고 다른 네. 뭐 혈당 같은 그렇죠. 근데 보통 낮아지고. 국민들이 잘 아는 일반적으로 간 수치가 간 수치를 개선시키는 대표적인 약은 우루사잖아요. 그거랑 뭐 기전이나 완전 다르죠.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즙이라고 해서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가지고 그 담즙이 이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담즙이라는 게 사실은 성분 자체가 기름기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화제 성분도 있는데 그게 끈적끈적거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노란색 액체고 물엿처럼 끈적거리는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끈적거리는 점도가 증가하게 되면 간 내에 있는 담관이라는 데 달라붙거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자꾸 고이면서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것도 더 생기고 그러면서 간질환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루사는 기본적으로 그걸 묽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맑게 해준다. 그러니까 담즙의 흐름이 맑아지게 되면 당연히 간장에서의 담즙 흐름도 좋아지게 되고 담즙의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간장질환은 우루사를 쓰는 게 효과적이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 저희가 술 같은 걸 먹어서 간이 나빠졌다. 무슨 약을 먹어서 간이 나빠졌다. 바이러스를 때문에 간이 나빠졌다. 염증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우루사 같은 거는 크게 본질적인 효과를 보는 약은 아닙니다. 그때는 고덱스 같은 그 왜 우루사는 일반 의약품이고 고덱스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우루사의 성분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그거는 이미 뭐 일반인들이 먹어도 네. 문제가 크게 안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약재가 전문 고덱스라는 약재가 전문의약품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약이 남용되게 되면 정말 술 먹는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먹고서 간 나빠지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아니 그러면 좋은 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나 아니면 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보조하려고 보험을 만들어놨는데 술 먹고 자기가 간 나빠졌다고 이 약을 먹는 게 되느냐. 그러니까 좀 그런 또 저는 아니 정치적인 네. 문제가 자기 돈으로 먹는 건 상관없는데 네. 이 약을 믿고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른 뭐 음주운전이나 뭐 딴 문제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남용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약값이 비싸요. 아, 네.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1200 얼마 정도 할 거예요. 한 알에 네, 한 알에 하루 몇 번 먹어야 돼요? 이게 원래는 하루에 두 번씩 두 알씩 두 번을 먹어요. 두 알씩 두 번? 두 알씩 두 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00원 정도 조금 넘게 아마 할 텐데. 아니, 소주 한 병 먹으려면은 소주 한 병값 더 사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4,000 몇백 원이에요. 아,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게 일반 의약품이 된다면은 술 마시기 전에 고덱스를 복용을 한 다음에 술을 마신다면 네. 간 수치가 안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나요? 좋아질 수 있죠. 오. 간 수치가 안 올라가면 뭐해? 취하는 건 똑같잖아. 그렇죠. 머리 아프고. 더 좋네. 아, 근데 아니, 머리 아픈 거. 네.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저희가 숙취 해소제라고 네, 컨디션 있는 뭐 네. 컨디션 뭐 이런 컨디션 것들.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런 거 작용이 뭐 이런 것들. 전혀 달라요. 저희가 이제 음주를 했을 때 술에 취하는 거하고요. 네. 술에 취한 다음에 숙취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제가 이거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번에 언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숙취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알코올이 분해돼서 알코올 대사산물이라고 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명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컨디션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성분은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되는 데 작용하는 효소의 기능을 약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술은 취하죠. 근데 숙취가 유발되는 대사산물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천천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취하는 건 똑같은데 숙취가 덜 생기는 거죠. 숙취를 약하게 오래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쉽게 이해하면. 네. 그러니까 컨디션을 안 먹으면 숙취를 세게 짧게 느끼고 그거를 한 3병 먹고 술을 먹으면 약하게 오래 약하게 느끼는 오래 느낄 수 있죠. 그런 거다. 네. 근데 그 효소에 작용하는 기전 자체가 사실은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걸 만들기 위한 효소가 예를 들어서 여명에 반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그 있고 없고 숙제 효과가 나는 있고 거죠. 없고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건 해소제가 아니라 정도를 약하게 하면서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술꾼들은 간 수치에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약을 혹시 복용을 한 다음에 술을 마시면은 간 수치가 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죠. 거라고 생각되고요. 혈당도 좀 당뇨 있는 분들은 당연하죠. 그건 이미 입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그 아까 논문 결과가 네. 그 내용이라는 거고. 그러면 보통 약에는 적응증이라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 적응증은 하잖아요. 단순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간 간 질환.
아직 그럼 대사증후군이나 이쪽으로는 안 받지 있어요. 않는 안 돼 있고. 아, 받을 근데 이제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네, 다분하다.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작용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이게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죠. 저가 이제 실제로 임상시험을 했었던 데이터를 보면 소화불량이 제일 흔하고요. 약간 이렇게 구역질 난다든지 좀 소화가 안 되는 듯한 느낌 받는 게 제일 흔하고. 어? 술 먹고 나서 간 좋아지라고 했는데 구역질 나면 안 되잖아. 이게 되게 증상이라는 것을 좋게 하는 약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건 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좋아졌는데 약 때문에 약간 구역질을 더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나서 증상이 좋아지라고 먹는 약이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모르는 내 몸속에 있는 간을 보호하는 약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소화불량이 있고 두 번째는 약간 두드러기 같은 게 날 수 있어요. 발진같이. 네, 그런 게 제일 흔한 거고요. 네.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뭐 보고된 건 많지 않습니다. 잠깐만 나도 참 술을 좋아하는데 네. 저도 그러면은 쭈니 말고 쭈니 말고 우리 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님 찾아가서 네. 그 약을 처방을 해달라고 하면 내가 처방 받을 수 있는 약인가요? 약이 안 되죠. 당연히 안 적응증이 안 되잖아요.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적응증이 네. 안 돼요. 지금 청취자분들 네, 꼭 네. 좋은데 이러고 가서 나도 네. 먹어봐야겠다 네. 못 드십니다.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건강 검진 결과 간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뭐 선생님께 건강 검진 결과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고덱스를 처방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겠군요. 당연하죠. 그럼 네. 간 수치는 얼마가 기준인 거예요? 원래는 평균적으로는 40 이상이 되면 간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아. 간 수치가 두 개가 있는데 GPT라고 하는 수치가 40 이상이면 간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는데 네. 두 배 이상 80 정도가 되면은 보통은 약을 써야 된다고 아.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환자 볼 때는 80 이상이면 약을 드리고 네. 적응증은 아마 62 정도 이상일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아 난 본인 부담 내 돈을 다 내더라도 네. 그럼 나 간을 좀 미리 아끼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 나를 있죠. 포함해서 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때는 헤파디프라 그래갖고 이 고덱스 성분 중에 몇 가지가 빠진 일반 의약품이 있어요. 오, 그래요? 그걸 드시면 돼요. 아, 이름 정확하게 알려줘요. 헤파디프라는 약. 헤파디프? 네, 헤파디프 쳐보시면 어디 회사요? 거긴 같은 회사입니다. 아, 헤파디프. 이건 일반 의약품이에요? 이건 일반 의약품. 근데 헤파디프의 효능은 고덱스랑 거의 흡사한가요? 거의 유사한데요. 그 중에 네. 제가 용량이 다르겠지 뭐. 그러니까 용량하고 두 가지 성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근데 그 두 가지 성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사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거고 아. 간 자체를 보호하는 데는 헤파디프도 충분합니다. 아, 그러면은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과염을 하게 될 때 네. 헤파디프를 먼저 복용을 하면 네. 부득이한 일이 자주 있는 것 같던데? 네, 이러세요. 네. 지난번에 그 우리 무슨 이야기했죠? 그 갤포스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큰 관심 안 보이더니 음주랑 관련이 술 마시는데 도움 된다 그럴까 봐 네. 다들 막 어디 가면 처방받을 수 있냐고. 근데 이게 술 마시는데 도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간을 마시고. 지켜야 그렇죠. 간을 지켜야지. 늙을 그렇다니까요. 때 88 먹어서도 그러니까 이게 헤파디프. 네, 헤파디프. 아니,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괜히 그러니까. 또 분위기가 약간 저희가 좀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술 마시는 나의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이건 진짜 간이 안 좋은 환자들을 네. 위한 약이고. 네. 네. 아니, 써니가. 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그렇죠. 잠깐만요. 약이다. 제 칭찬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런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써니가 뭐. 아니, 진짜 대충 껴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정확하게 명곡을 딱 찔러. 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알아. 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안다라는. 터미널로지 아주 아주 YG 훌륭합니다. 네. 근데 진짜 약물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약간 고민하는 거는 너무 제한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면 그거를 쉽게 쓸 수 있도록도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이슈는 안전성의 문제죠. 장기간 과연 술을 먹을 때마다 복용하면 되네. 그건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지. 그때는 추천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네. 자 어쨌든 뭐 술은 작작. 먹는 걸로. 저 전문 의약품이라서 저기 잘 모르는 약이었는데 저희도 잘 뭐 네. 저도 익숙하지 않은 약이었는데 이름만 익숙했는데 그 네. 약이 이렇게 효과가 좋고 듣다 보니까 재밌네요. 나에게 네. 광명을 찾아줄 것 같은 이런 약인지는 오늘 아니, 처음 알았네. 아니 그리고 또 이게 또 그 전적으로 또 네. 우리나라 특허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외국으로 이렇게 또 새는 거 없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런 건 굉장히 또. 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헤파디프라도. 헤파디프. 예, 헤파디프라도 하나 건졌네, 오늘. 고덱스
때였는데 술을 아끼려니까 아주 월척 같은 방송이었어요 오늘. 아우 찐이 고마워. 아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의사로서 어떠한 그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의사로서 어떤 학문적인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의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학술대회에서의 논문 발표 임상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거지 이게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혹시 이해관계가 있었으면 제가 또 기사를 쓰겠습니다. 아~ 네네 없습니다. 정말 아, 스파이가 여기인데 아, 정말 무서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네. 아. 네.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라도 우선 한번 권해드려야 돼. 우리 아버지가 아버님도 많이 드셔. 제가 누구 닮았겠어요. 아니 진짜 나 이거 나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반주처럼 이렇게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약주 드실 경우가 아버지, 있잖아요. 내가 주중에 회식도 자주 있는 편이지만 주말에 이제 본가에 부모님 뵈러 가잖아. 그러면은 그 주에 가장 걱정되는 날이 주말이야. 아, 나 잠깐만 형 이거 제가 꼭 말씀하고 싶은 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건강 보조 식품 수없이 많이 사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어르신께는 건강 보조 식품 드리지 말고요. 그냥 진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을 차라리 드리는 게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걸 대신 자식이 처방 받을 수 있나요? 아, 헤파디프. 헤파디프.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약인데 헤파디프는 왜 광고를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이 약보다는 바이오시밀러 쪽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제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그러니까 거죠. 더 큰 뭔가 대박을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군요. 헤파디프는 그냥 뭐 그냥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감히 단언컨대 단언컨대. 앞으로 2년에서 3년 이내에 이 약이 갖고 있는 효과들이 막 밝혀지면 원이야? 글로벌 신약되는 거 아니에요? 야, 주식 사야 되는 거야 우리 그러면? 이 약이니까. 잠깐만 방송 나가기 전에 먼저 사자.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지금 잘 모르고. 지금 제약주가 완전 저점이에요. 아, 사실 거면 지금 사셔야 돼요. 잠깐만 이거 이런 사행성 지킨 방송이었어 우리가. 자 오늘 방송 저희가 여기서 빨리 정리하고요. 저희 회식하러 가야 돼서.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먹어보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